안녕하십니까. 농부 노래터입니다. 이제 겨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숭아 과원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, 복숭아는,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, 천건성 나무예요. 그래서 뿌리가 얕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거나 물이 많이 끼게 되면은 나무가 죽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. 그래서 이밭 전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랑을 내줘야 되거든요.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나무 언덕이라 그러나요? 고랑, 이랑, 이랑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. 이랑 위에 나무가 있죠. 이보다 낮게끔 이렇게 충분히 낮게끔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는 천건성, 뿌리가 밑에까지 깊게 박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최대한 물이 고여 있거나 물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밑에다가는 유공관을 묻으면 더 좋고요. 유공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깔고 다시 부직포를 얹어서 흙을 메꾸면은 제일 원만합니다. 그게 그조차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물 빠짐이 좋게끔 살짝 언덕에 지게끔 이렇게 유도해 줘야지만이 이제 우기 때라든지 관수 시설 할때물 빠짐이 좋아서 복숭아들이 잘 자라고 피해가 없습니다.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물 빠짐이 굉장히 잘 돼야지만이 과수원, 특히 복숭아는 재배가 잘 되니까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이게 높낮이를 조절해 놓으면요. 나중에 나무가 클 때보다도 묘목일 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시간이 가용하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 빠지면 좋게끔 이랑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. 하여간 건강하십시오. 건승하시고요.